11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야 된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 아우가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아벨을 제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구원하라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기초를 하고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린다. 그래서 내 아우의 기도 소리, 피 흘리면서 기도한 기도 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하나님에게 뭐 하느니라 호소 구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 억울합니다. 앞으로 우리 형 아벨을 꼭 죽여버리세요. 그래서 저를 복수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사실 이 아벨의 이 기도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기여를 크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믿고 율법을 안 지키는 놈은 다 죽여야 된다. 이제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스테반이라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복 받았어.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정말 회개도 요구하지 않고, 예? 그 10명이 되는 운동병 환자들을 어떻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낫게 해줘.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감동적인 하나님이다.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스테반이라는 청년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가인처럼 그 스테반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퍼뜨리고 있는 스테반을 가서 죽였어요. 예. 어떻게 죽이냐? 그 이제 이단들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이제 스테반이 그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가인처럼 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저 사도 바울을 하나님 꼭 구원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 사도 바울이, 예, 저는 그 스테반이 한 그 기도 덕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예. 그 잘못 보면 예수님이 뭐 강제로 사도 바울을 끌어당긴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스테반을 죽였는데 스테반이 기도를 해 피를 흘리면서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기도를 해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 예. 네. 그러면서 스테판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지더라. 지금 사도 바울의 얼굴은 어때요? 예, 네, 마귀처럼 이 놈의 새끼 니 같은 놈을 죽어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기도하는 스테반의 얼굴은 어떻게 천사처럼 환해져. 그러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자기에게 증오하고 분노하는 기색은 한 점도 없어.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이 충격을 받았겠어 안 받아요. 자기는 스테반을 죽이는데 스테반은 다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나. 네. 그것이 바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예. 네. 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네, 기도죠. 자, 스테반은 결국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사울은 모텔방에서 잠들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눈 감으면 그 스테반의 모습이 자기를 죽인, 자기를 죽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스테반의 얼굴이, 뭐예요? 자꾸 떠올라. 결국, 자기가 성공적으로 돌로 때려 죽였지만, 그게 이긴 게 아니라, 영어로는 사도 바울은 자꾸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진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은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또 눈을 감으면 또 그 스테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또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누가 더 훌륭하냐? 그렇죠? 자기보다 스테반이 어떻게 영적으로는 한 수 훨씬 위인 것 같아요. 아, 고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스테반 같은 사람이 자기가 쳐 죽이는 돌로 맞아 죽었지만 와 자기 가슴에 정말 감동을 준 거야.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기를 시작했냐?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내가 믿는, 응? 즉, 가인이 믿었던 조건적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돌로 때려 죽이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아니면, 맞아 죽으면서도 그 때리는 사람,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그 원수의 구원까지도 자기가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 구원을 부탁하면서 호소하면서 죽는 너무 감동이 돼버렸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일 것 같아? 스테반의 하나님이요. 더 좋은 하나님.
그러나 사울은 기득권이 꽉 있어. 응?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네. 그 사울이 나는 지금부터 예수를 믿겠다 하면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민. 그래서 지금 어떡할까. 스테반처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나도 믿을까? 아니야, 이거 믿다간 다 망가져. 응?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어. 그 다음날 또 뭐를 해야 돼? 요즘 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마세기라고 보니까.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죽이러 사울이 말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 여성분자들 데리고. 근데 거기 가서 또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니 또 누구 같은 사람을 만날 것 같아? 스데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까? 야, 내가 하는 이 일이 옳은가? 왜 그런 착한 사람들 죽여야 되냐? 고민.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데반의 하나님 그 예수가 진짜 좋은 하나님인 것 같아.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예요? 자!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릅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울아 이 새끼야! 죽고 싶어 이 새끼!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다 너 가! 그렇게 협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울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한 대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울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호소하는 거야. 사랑의 음성으로. 네. 사울이 거기에 뿅 간 거야.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그 교인들마저도 막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새끼 죽고 싶어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 안 그럴 수 없어. 정말 네가 하는 일이 옳은 것 같아. 근데 그 목소리에는 사랑이 가득히 담겨. 그게 사울이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다마스커스 가는 거 취소하고 모든 걸 다 버려 했습니다. 아시겠죠? 다 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하여 다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파니 니 순교했죠. 그렇죠? 그 순교자가 순교하는 목적이 있어요. 지금 아벨이 순교했는데 과연 가인이 자기를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마치 스테판을 죽인 그래서 스테판이 순교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이제 들려서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자, 과연 보십시다. 예? 가인이 그 아벨 아우의 피소리 피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인의 구원을 호소한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인을 설득합니다. 가인아, 땅이 그 입을 벌려. 여러분, 땅이 입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이 입이 없죠. 근데 이제 이 창세기 여기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이 사망을 뜻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무엇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짓고 이 흙은 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렸다. 사망이 그 입을 벌렸다는 말은 이건 결국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 사단이 그 입을 벌려. 입을 벌렸다는 말은 가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인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입을 벌렸다는 말은 말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이 가인을 설득해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은 가인을 결국 기만했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거는 뭐예요? 틀렸어. 그거는 이단이야. 그런 놈은 죽여버려. 응.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가인 자신은 아벨을 죽이면서 누구를 위하여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사단이 너를 거짓말로 속여서 아벨을 죽이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땅이 사단이 가인 입을 벌려서 여러 가지 말로 너를 속여서 너의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아우가 피 흘려 죽게 되었는 선저 그러면서 네가 뭐에서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요거를 조금 다른 번역으로 예. 자 이제 네가 너는 무엇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땅이 어떻게 저주를 합니까? 그렇죠? 응. 땅으로부터 저주받는다는 말은 결국 누구로부터 저주받는다는 말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저주받는. 즉 사단에게 속아서 아우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사단이 뭐예요? 너를 저주한다. 여러분, 대개 이 세상의 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
거짓말합니다. 사단이 인간을 속여서 살인죄를 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벌은 누가 준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준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예요. 네. 지금 가인도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속아서 설득을 당해서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라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죽여놓고는 사단은 가인한테 뭐라 그러고 있겠습니까? 네가 살인을 했으니까 그 형벌로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한테 뭐라 그러고 있어요? 네가 사단에게 속아서 네가 죄를 짓고 죄를 짓고 나면 사단은 너를 계속해서 뭐요?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제 말이 맞는 잔만지 자 두고 봅시다. 자, 그래서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왜 도망댕겨야 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식이 말이야 자기 동생을 죽였어. 그런 놈은 뭐예요? 이런 놈은 몹쓸 놈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가인만 나타나면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또 도망가야지. 응. 그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단이야. 그게 이제 사단으로부터 가인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다 이렇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땅에서 도피하면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사단이 너에게 저주하는 것이다. 네가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지도 않을 거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 그런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가인이. 가인이 뭐라 그러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나에게 내리는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금방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너무 중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가인은 철저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조건적 하나님이죠. 네. 내가 이런 형을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는 게 너무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인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인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분명해요?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내 죄의 풀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그랬는데 그러면 이 벌이 누가 주는 벌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인은 하나님. 그런데 그 증거는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하나님께서 사단이
사단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도망자가 도피자가 되고 유랑자가 된 것을 가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신 적,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예배도 드릴 수가 없게 되었다 하면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탓을.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 사단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사단이 너를 꼬셔서 너 아우를 죽이게 했고, 그 사단이 너를 계속 저주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너 나한테로 와라. 제발. 그래서 사단은 너를 어떻게 계속 괴롭힌다. 근데 그 아이는 뭐라 그래? 내가 뭐 그 내 동생 죽인 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한테 벌을 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탈까요 안 탈까요? 하나님 지금 가인이 불쌍해 죽겠는데, 그렇죠? 가인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겼어. 그래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이 가인이 정말 지배를 받으면서 괴로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가인을 하나님은 지금 구원하고 싶은데, 이 가인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다니 이건 너무하십니다. 이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죄벌이라는 이 희한한 말이 있습니다. 죄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네? 죄벌이는 없죠. 죄면 죄고 뭐예요? 벌은 벌인데 왜 이렇게 죄벌이라는 희한한 요즘 쓰지도 않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한지 아십니까? 예. 네. 이게 바로, 그래서, 죄, 그러면 이제 악,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죄. 죄는 악한 거죠. 그렇죠? 악.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라는 말은 써요. 죄악. 근데 이 히브리 원어로 죄악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본입니다. 아본이라는 말. 아본인데 이 아본을 찾아보면 여기는 이거는 죄 또는 악 또는 뭐게 벌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 아본에 이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생겨. 죄, 악, 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아본이고 악도 아본이고 벌도 뭐요? 아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가인이 여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나에게 내리시는 벌이 너무 중하여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본이면 죄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벌입니다. 그러니까 벌이라는 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죄다 이 말이야. 아, 벌이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어떤 말을 많이 썼냐면 벌 받는다는 말과 죄 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같이 썼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히브리 성경적으로 죄도 아본이고 벌도 아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예요? 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러면 온 그 지역 사람들이 가인 그 새끼 그 나쁜 놈이야. 그런 놈들을 우리 동네에서 우린 같이 살 수 없어. 쫓아내야 돼.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를 더하고 그 가인이 다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역시 가인처럼 조건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놈은 벌 줘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사단이 그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면서 끌고 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아시겠죠? 그거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사단이, 제가 잠깐 한번 얘기했죠. 그 우리 딸이 그렇게 속을 썩일 때, 여러분, 예. 네.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고요? 교통사고 나서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건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요?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고, 즉시 제가 그 생각을 잠깐 받아들이면 사단 뭐라 그래요? 자식아, 네가 임마 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사람들이 너를 뭐 존경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 믿음 좋은 놈이 딸을 교통사고 나서 칵 죽어버리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같은 놈, 그런 생각을, 나쁜 생각을 하는 너 같은 놈을 가만 놔두지는 뭐요? 않고 너를 벌 줄 거야. 이래서 나쁜 생각은, 악한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고, 그래놓고 자기는 시침이 딱 떼고 뭐요?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딱 이렇게 놓아. 그러면서 너 같은 놈은 하나님께 벌 받아야 돼. 여기에 사람들이 판판이 속아요. 아시겠죠? 판판이 속아. 그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공격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방어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사단이 불화살을 그렇게 쏘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팍 그 화살을 막아야 돼.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래, 그 생각은 네가 나한테 넣어줬어. 근데 내가 아차 해가지고 그 생각을 잠깐 받아들였어. 내가 죄를 지었어. 네가 꼬시는 속인 그 죄를 내가 짓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나를 정죄하시지 않아. 내가 지은 그 죄도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셨다고.
그것을 나는 뭐야? 그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싸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투구를 쓰기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그때 이제 씌워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상고야 잘 싸워. 너는 이미 내 아들 예수가 흘린 피로 구원을 받은 내 아들이라고 그렇지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줘.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사단이 쏘는 그 나를 공격하는.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 새끼.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벌을 안 줄 리가 있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어. 그게 맞는 말 같아. 어떤 사람들은 그게 속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 박수 크게 치세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겁쟁이 겁 좀 내지 말라고. 세상에 병아리가 무섭대요. 이때 뭐라 그래? 우라질 그래요. 그리고 병아리를 무슨 아 이쁘다. 그런데 이렇게 병아리가 이렇게 그, 자기한테 걸어 뭐 이러는데요. 병아리가 왜? 그럼 이 세상에 안 무서운 게 뭐고? 응. 네.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무서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시겠죠? 응. 자. 그래서 가인은 왜 나에게 이렇게 중한 벌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 나를 보기 싫다고 쫓아내지. 응.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나를 죽이고 싶은 생각을 넣어가지고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뭐요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벌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단이 너를 이렇게 못 살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왜 가인은 하나님이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사단이 이런 고통을 준다고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가인은? 어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요? 조건적이다. 내가 살인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도 살인한 것 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뭐라 그럴래요? 여러분의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에 여러분을 놓는다면 여러분이 가인한테 뭐라 그러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경상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경상도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인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은 뭐라 해? 그게 아니라 카이. 그게 아니라 카이. 예?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봅시다.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라면 그게 아니라 카이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한국말 성경은 이런 면에서 참 좀 싱겁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 카이. 그래서요, 안 그러세요? 네? 그렇지 뭐요? 않다. 여러분, 좀 이 그렇지 않다를 좀 강조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렇게 김 빠지게 써놨단 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주. 이래놓기까지 신자들이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렸네. 그런데 여러분, 영어성경은 다 보세요. 멋있습니다. 응? 야,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이게 아야 카인입니다. Not 뭐요? Not so. 그렇지 않다. 그래서 not 여기에 따옴표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느낌표. 느낌표라면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소리쳤다. 그렇지 않아 이 자식아. 예? 나 답답해서 죽었네. 예? 그렇지 않다 해놓고 이 그렇지 않다를 확실하게 설명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가인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뭐요? 일곱 배나 받을 것이다. 이 말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만일 어떤 자식이 가인을 밉다고 죽인다면 내가 그 자식을 일곱 배나 벌을 더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이너 이런 새끼는 우리 동네에 같이 살 수 없어. 이런 새끼는 내 쫓아버리거나 죽여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그 가인을 누군가가 죽인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겠습니까? 아니죠. 왜? 그 죽이는 사람도 역시 가인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역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이요? 무조건 저런 새끼 죽여버려야 돼. 벌 줘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이런 사람, 가인 같은 나쁜 사람을 죽여야 돼. 이런 새끼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의롭다고 생각해? 예,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소위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파입니다. 정의파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파야. 그러나 조건적으로 정의파가 있으면 이 세상은 뭐요? 서로 죽이다가 볼일 다 봐요. 그렇죠? 너 우리 편 죽여서 그러면 나는 너 죽여야 돼. 맨날 죽이다가 볼일 다 볼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죠? 용서하라. 원수를 뭐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인을 이놈의 새끼 나쁜 놈이라 이런 놈은 죽여버려야 되라고 하는 사람 역시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거죠.
즉, 그 사람들도 역시 가인처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예? 그 가인을, 그 정의파를 시켜서 가인을 죽여놓고서는 또 뭐예요? 또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야, 임마, 어떻게 그래도 가인을 죽여. 이래서 또 너도 죽어야 돼. 이러다 보면, 죄는 점점 불어난다. 그렇죠? 예.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돼. 각 사람들이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생명적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벌도 가인을 죽이는 자가 받는 벌, 일곱 배나 받는 벌도 결국 누구로부터 오는 벌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았어. 그 동생을 죽인 그 가인에게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이 다 저 새끼는 죽여버려야 되라고 하는 그 가인에게 마저도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줬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가인을 정죄해서 죽이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이 받을 벌을 어떻게 대신 받기로 한 그 십자가의 뭐예요? 약속의 표. 를 가인에게도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는 이겁니다. 가인이 그 표를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보혈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 그거를 정말 믿을 것이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인에게까지도,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중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인이 지은 죄까지도 어떻게 책임을 지고, 예, 돌아가시고 가인을 부활시키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가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여기 보면,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떠나. 이게 이제 슬픈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를 구원할 것이야 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버렸다. 그 말은 가인은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에덴의 동편, 노 땅에 가였다. 에덴의 동편. 성경에서는 동편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동편은 해가 도는 곳인데, 그렇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해를, 그 태양을 신으로, 하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태양을 신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이 에덴의 동편에 가서 살았다. 는 말 자체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 가인이 16절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갔다. 예. 떠났고 여호와를 떠났고 또 어떻게 나갔다. 아벨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나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은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어떻게 셋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아담 부부는 큰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어떻게 잃었어요. 아벨은 죽어서 잃어버렸고 가인은 뭐요? 여호와를 떠나버려서 잃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그 조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없어. 그래서 그때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뭐예요? 셋이다. 그래가지고 셋이 장자가 됩니다. 가인은 살아 있어도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떠났으니까 이제 아담의 가문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자 가인이 죽인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었던 아벨 대신에 다른 뭐요? 씨를 주셨습니다. 이 씨가 바로 셋인데 셋은 아벨이 믿었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계승할 장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장자. 그래서 여기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인물을 띈 아벨은 가인이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 아담의 가족 중에 이 무조건적 사랑을 전할 사람이 없었는데, 셋이. 그렇죠? 셋이 태어나고, 그 셋이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고, 그 셋이 낳은 아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진짜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라.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이렇게 조건적인 하나님만 믿는 이 세상에 예, 에노스와 같은 그러한 마침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에노스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뭐를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전하는 에노스. 예. 네. 그래서 그런 진정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병에 걸려서 투병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연 치유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다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하면서 왜 이렇게 큰 죄도 아닌데 이렇게 벌을 많이 주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평은 가인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불평입니다. 가인은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부터 주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의 표, 구원의 표를 가인은 주어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큰 벌을 주셔서 너무 억울하다. 그러한 원망으로부터 정말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정말 울부짖으시는 듯한 하나님의 음성, 나는 네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네가 말하는 것이 내가 너를 벌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호소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정말 가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도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